안녕하세요. 얼쑤우리가락 목서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한 자녀를 가리켜 금지옥엽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가지와 옥으로 만든 잎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아이를 말합니다. 신봉사에게 딸 청이는 금지옥엽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한 딸인데요. 눈먼 아버지 신봉사가 딸을 낳고 죽은 아내를 대신해 젖동량에 나섰습니다. 왕기성 명창의 심청가중 젖동량 대목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때여 신봉사, 확시부인을 산천에 깊이 파고 안장을 한 여의 집이라고 돌아오니 부엌은 정막하고 방안은 빈비었노니 숭례향에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통곡으로 울음을 울제 그때여 귀덕언니 아이 안고 들어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그 이 아이를 보시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큰 귀덕임인가 이리 주소 어디 보세 중종 와서 첫종 부소 귀덕임이는 건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너도 너의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오느냐? 배가 고파 울음을 쓰느냐? 소생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우르무니 신봉사 화가 나서 안노한 바라기를 펑펑다 매달치며 죽거라 아이씨와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좋지나 내 뒤에 미를 잃을 것이냐 어이 아,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앉아 아가 웃지 마라 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주마 웃지 마라 내 새끼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정신없어 날새기만을 기다릴 적에 오늘
간풀 내 마음 소리 얼른 듣고 난서할 적에 한 품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팽이 흩어 짚고 더듬더듬 더듬 더듬더듬 나갈 적에 잃고 키워 죽게 되니 이에 첫 좀 먹여줘 우물가 오신 부인 찰석인들 아기 주며 도적인들 아니 줘야 첫술 빠지 먹여주며 여보시오 풍사님 예 이 집에 누와 해가 있고 저 집에 누와 해가 있으니 어려워 생강 알고 찾으고자 주다니시면 내 자식 본백인들 참아 그의 품길이 가시 행복사 좋아하고 허허 고맙소 수부 강경 없어서 천술 버짐의 경 안고 집을 누워 돌아올지 등 밑에 죽으려 앉어 아이 들어온다 아이고 내 딸 피부로 착한 얄짱 설만 운동내 땅 서울가 서울가 판만 나온다 우리 밥 속에 넣었더니 우리 땅은 휴양기가 들락달락 강아 먹고 다만 한쪽이나 먹기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을 널 주마 딸을 향한 눈먼 아비의 절절한 사랑이 담긴 왕기성 명창의 심청가 만나보셨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우애, 부부의 사랑처럼 판소리에는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판소리가 수백 년 동안 사랑받는 이유일 텐데요. 이어지는 무대는 춘향이의 일편단심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춘향가입니다.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가 매를 맞는 십장가 대목을 장문희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실 텐데요. 장문희 명창의 춘향가를 감상하시면서 오늘 얼쑤 우리 가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엉령치아에 저만한 년을 무슨 사정을 두리까?
거행을 두고 뭐 없어서 집쟁사야 거두어라 펑치를 뒤로 재천승호 오른 발을 벗어내고 천덕부터 고찰할지 이량 회절 아니올까 준향기도 안기 나서 회절이오 일자로 바르리다 Oh!
순양이가 들어가면 허락할 줄로 알았다가 여영 듣지 않고 맞아 죽었다는 말은 그지 아들 뜬 것이었다. 그때요 순양 모친 어째라 이 말을 듣고 전방지축 들어오노니 허하 허하 이것이 웬 말인가. 순양이가 죽다니 아이고, 내 자아.